엔캠에 대해서 재무구조 자체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엔캠 영상을 두 번째 거를 올렸을 때가 11월 29일이었는데, 아, 26일이었어요. 29일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29일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요구에 대해서 나와요.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사채 취득 금액이 574억이에요. 574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57억이 아니에요. 574억이에요. 574억인데 취득 사유가 풋옵션 행사로 인해서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을 했다. 제가 이거 풋옵션 행사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라 이오플로우 말씀드렸구나. 이오플로우 이거 완전 아작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 증권들은 신주 인수권부 행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전환을 했다. 보시면은 취득 금액 이렇게 돼가지고 22년도에 6월 28일 날 조정된 행사 가액으로 한 4만 주에다가 뭐 한 4천 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주 행사 가액 조정 요걸 봤더니 78,677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대 올라간 사람들은 분명히 차익을 보고 팔 수가 있었겠죠. 10회차에 발행을 했던 게 총 900억 정도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눌러보고 딱 가보면은 날짜 요거 보이시죠? 자. 행사가 추가 상장 4월 21일 날 그리고 5월 4일 날 23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요거 두 개 진행한 날짜를 보면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4월 5일이 여기거든요. 딱 상장하는 그 시점에 주가 띄워놓고 세력들 탈출 다 시켜준 거예요. 세력들 탈출을 시켰다기보다는 BW 이 행사한 애들을 갖다가 주가 올려서 차익 실현을 시켜준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부분 아까 7만 9천원대라고 합시다. 9천원대 요거 했는데 적어도 9만원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한 15% 정도 수익 나도록 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자, 아까 보셨던 10회차에 900억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금 조달의 목적이 보시면은 운영자금이 625억이고 탑업인 취득이 275억이에요. 뭐 이때 발행했던 시점 자체가 21년도 그때쯤이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그 발행을 했을 때는 뭐 다른 나라에다가 뭐 공장도 짓고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탑업인 광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갖다 인수를 해서 리튬염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엔캠 자체가 이런 회사들과 엮여있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엔캠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한계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 한계 기업이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갖다 인수를 해서 이 회사가 뭘 하느냐? 그냥 리튬을 사. 리튬 원광 하는 업자들한테 리튬을 사가지고 이거를 그냥 엔캠에게 공급을 해요. 엔캠이 그냥 리튬을 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유통마진을 안 줘도 되는 건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엔캠 자체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계 기업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꿉니다. 흑자로 바꾸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환사채 행사하고 다 탈출해버리죠. 그게 광무의 현실이죠.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변동내역 총괄표. 최근에 보시면은 증감주식 내역 요거 있죠.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에서 51만 4,762주를 갖다가 오정강 대표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갖다 포기를 해버려요. 대표 말대로 회사가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행사를 해서 지분을 늘리겠죠. 근데 그런 짓 안 하죠.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W 콜옵션 종료가 됐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요 주식수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왜 대부분이 CB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만약에 전환사채권자가 발행을 하고 그게 회사에서 나중에 전환권 행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자본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 대해서 납입을 하고 100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100억은 그 부채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권리를 갖다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을 다시 한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환사채를 쓴다. 왜냐면 이거는 똑같이 100억을 했을 때 주식으로 바꾸려면 100억만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100억 플러스 100억 총 200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안 쓰는 거죠. 정정신고 보도 이렇게 보시면 사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정전전 보시죠. 엔캠 미국 대여금 출자 전환 이사회의 의사록을 갖다가 이제 이걸로 바꾼 거다. 결론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엔캠 그 자회사를 갖다가 돈을 빌린 부분을 갖다가 출자 전환 해가지고 지분을 다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본금이 뭐 이렇게 있었고 취득금액 이런 부분이 보시면은 1억 587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현재 우리나라 가치 자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 한 1320원 하겠습니다. 20원 곱하기 10587 한 2세인데 이렇게 되니까 1397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397억 원. 그거를 갖다가 여기 현물 출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현금이 엔캠 내에서 1400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엔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출액 거의 그 매출액이래. 현금 자산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돌아오는 전환사채 유동부채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엔캠이 상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풋옵션 행사자들이 많을수록 현금 유동성은 막혀갈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에 이거 최근에 이제 그 얘들이 또 그 전환권 행사한 그 종목들인데 요거는 6만 원대예요. 6만 원대에 있는 거를 갖다가 기관에서 행사를 하고 요렇게 보시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8만 원대에서 다 팔았다. 9만 원대에서. 장램에도 보이시죠? 메리츠가 이렇게 파는 거는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밌는 게 여기 보세요. 날짜. 그죠? 오늘 공시를 했는데 오늘 날짜로 매도를 하는 거 공시까지 냈어요. 이런 거면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도 좋다고 와가지고 조롱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크게 나왔으면은 이제 미래 없는 거예요. 이거 메리츠 같은 경우에 위에서 팔 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누가 사줄 건가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답답한 거죠. 여기 이 구간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 답답한 겁니다.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회사의 유동성이 있느냐? No. 공장이 잘 돌아가느냐? No. 가동률 40%니까 답 없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광무, 광무,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정, 이거 여기가 아니구나. 어느 부분이냐. 뭐 이런 주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을 갖다가 여기를 적자를 인수를 해가지고 흑자로 만든 다음에 뭐 리튬염, 그 다음에 무슨 뭐 소재의 내재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중앙 첨단 소재. 이런 것들. 보이시죠? 다 엔캠이 이런 거 리튬염 시킨다 그래서 주가 올려놓고 지금 차익 실현하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주식은 차익 보면 그만이지 뭐 정답이 어딨냐 왜 본질을 흐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가벼운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것 같으면은 영상 안 올린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인이 삶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엔캠도 조만간 이제 떡락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현명한 사람들 엔캠 다 탈출했겠죠? 다투기도 싫어, 다투기도 싫어. 이런 것들. 조만간 엔캠 주가 10만원 이하는 역사의 전설 속으로 얼 빠진 겁니다. 기관도 나가고 있고 기관이 본전 못 찾을 것 같아서 풋옵션 행사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엔캠의 현금성 자산 588억밖에 없고 그죠? 부채 쪽 보면은 부채 지금 전환 유동 유동전환 상환 우선주, 유동전환 사채 1300억, 신주 인수거부 사채 560억.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전부 다가 아니죠, 그죠? 이 현금도 없을 수 있잖아. 팩트는 이거예요. 여기 가동률 여기 있구나. 여기 4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을 돈만 벌면 된다. 그 말도 맞죠. 근데 돈만 벌면 안 되는 때가 많을 겁니다. 엔캠 또 이거 편집해서 영상 올리면 또 앞으로 엄청 달릴 거예요. 이거 거의 이제 종교처럼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애초에 이런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샀다가 떨어지면 제 탓이고 떨어지면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오르면 또 제 탓이고 그냥 이런 거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왜 이걸 굳이 해서 이렇게 하느냐.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왜 굳이 저걸 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동률 40%는 변함이 없어요. 이 가동률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클 것 같았으면 이 수치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60%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40%에서 60% 올라갔죠. 이러면은 50% 신장한 거잖아. 그럼 회사 자체가 영업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이 50%, 60%로 고정 비용을 어떻게 쳐낼 것이냐? 못 쳐내겠죠. 못 쳐내면은 회사가 아무리 성장하고 뭐 하고 뭐 아이템이 좋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유동부채나 신주인수급부 사채나 그다음에 원금 돌려줘야 되는 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환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PF랑 똑같은 거예요. PF랑 부동산 PF랑 똑같은 거예요. 태형건설도 넘어갔어요. 태형건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엔캠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저걸 알려는 사람들이면은 엔캠을 샀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